이번 시간에는 벙, 변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벙, 벙커샷이겠죠? 벙커샷인데 도대체 뭘 변경한다는 거야? 벙커샷을 정말 잘하는 방법. 제가 지금 클럽을 3개를 들고 있는데요. 벙커샷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윙을 얼만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만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프로치 샷을 할 때에는 하프스윙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 이런 비슷한 레슨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벙커샷을 할 때는 정말 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어머니가 깨우셨어요. 또는 남편이 깨웠어요. 아니면 사모님이 깨우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벙커스윙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스윙 크기를 일단 하나 만드셔야 돼요. 들어. 이런 게 아니라 또 들어. 이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스윙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도 연습스윙 하듯이 몸 풀듯이 할 때 만들어지는 스윙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특히 벙커샷 할 때는. 그래서 들어. 돌려. 들어. 지금 이제 대각으로 쓰는 거니까요. 들어. 돌려. 그럼 일반 스윙 할 때는 이만큼 올라오는 스윙일 수 있지만 벙커 스윙 할 때는 이만큼 그냥 편하게 이런 스윙을 만든다는 거죠. 벙커의 기본 셋업이 제가 뭐라고 했죠? 딱 12시 방향에서 클럽 페이스는 1시 방향으로 여세요. 스탠스는 12시 방향, 타겟에서 12시 방향에서 11시 방향으로 여세요. 이게 기본 셋업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스윙을 했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20m가 가볍게 날아갑니다. 56도 웨지로 했을 때 20m가 가볍게 날아가요. 그런데 이게 탈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네요. 왜? 이 내용은 중급 내용이니까. 거리 조절을 해야 돼요. 거리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윙을 크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점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스윙 있어요? 스윙 있는 상태에서 그냥 휘들었더니 뭐 나는 그냥 10이 나간다. 그냥 10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나는 10이 나간다. 샌드 웨지로 20을 치고 싶어요. 더 세게 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스윙으로 52도의 웨지를 드시면 됩니다. 똑같은 스윙으로 1시 방향 오픈하고 11시 방향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윙 크기 있죠? 그대로 휘두르면 그냥 20이 나가요. 왜? 그냥 로프트가 더 작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만큼 공은 낮게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스윙으로 일반 셋업으로 해서 10이 나가고 52도로 했더니 20이 나가요. 그러면 30을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칭 웨지를 잡으면 됩니다. 40을 치고 싶으면요. 9번 아이언을 잡으면 됩니다. 50을 치고 싶으면요. 8번 아이언을 잡으면 됩니다. 8번으로 어떻게 벙커샷을 해요? 해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50m 막 프로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죠. 뭐 어렵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또 뭐 몇 번 가지고 계산하기 힘들고 죽겠네. 이거를 여러분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놓으시면요. 아주 쉽게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벙커샷이 꼭 10m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5m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56도 웨지, 제가 잘 쓰는 웨지로, 샌드 웨지로 1시 방향을 열었던 걸 2시 방향을 열고 내 몸을 11시에서 12시로 오픈한 상태에서 똑같은 스윙으로 겁먹지 말고 스윙을 딱 하세요. 그러면 5m가 날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스윙으로 20m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m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오픈하면 5m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윙으로 클럽을 변경하고 더 높게 띄우고 적게 보낼 때는 로프트만 변경을 하게 되면 너무나 예측 가능한 그런 벙커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모래가 아니라면 코치들이 여러분들께 1대 3법칙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1대 3법칙이 뭔지 코치들한테 레슨 받으시고요. 벙커샷 쉽게 응용해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